아, 여기 또 재밌는 거 있네. 집이라는 게 공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공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여기는 여기다지. 오. 근데 여기 너무 잘 해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옛날 집 같은 경우에 보면 뭐 사랑방 같은 개념 있잖아요. 따로 독립된 공간. 그래서 이제 따로 들어오는 문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문이. 근데 그 공간을 이렇게 통창으로 하고 여기도 이렇게 통창으로. 한옥의 느낌에서 좀더 세련됨을 좀 가미하려면 이런 전등 같은 것도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하나를 둠으로써 뭔가 되게 근사한 한옥 스테이 하는 느낌.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포인트거든요. 고수고한 듯한 느낌이 완전 있어요. 고수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화장실. 우와! 이거 뭐 어디 대중목욕이야? 대중목욕 화장실 아니야? 대중목욕탕이잖아. 저기 뭐야? 군대 훈련소 화장실인데 이거? 이런 데서 일렬로 쫙싹 씻는 거잖아. 10분 안에. 나 1분 준다. 1분 줘. 1분 준다. 근데 1분 안에 어떻게 씻어? 머리 감으면서 양치질해야 돼. 아하. 이렇게 넓게 쓰신다고 화장실을? 왜? 하나, 둘, 셋, 넷, 다섯 발자국이 나온다. 하나. 거의 호텔에 있는 파워더룸처럼 여기도 엄청 크고. 아,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쓰신다고 했으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써도 좀 불편하지 않게 같이 쓸수 있게.